자, 그러면 2악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철학 콘서트입니다. 이번에 철학 콘서트를 할 철학자는 미국의 철학자죠. 쿤이라는 철학자입니다. 토마스 쿤이죠. 쿤이라는 철학자. 자, 혁명의 철학인데요. 2악장 제목은 과학은 혁명한다 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이 조금 낯설죠. 뭐 사람이 혁명하는 거지 왜 과학이 혁명하냐.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미국 사람 같죠? 네, 예. 예. 한국 사람 같지는 않죠? 예. 자, 굉장히 혁명적으로 생겼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이분은 사실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사학자, 과학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 책을 쓰게 됐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이란 게 뭐냐. 과학이 지나온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과학이란 게 우리가 보통 과학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과학 혁명이라고. 과학은 굉장히 혁명적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네. 우리는 굉장히 그 예, 얌전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아주 거친 예, 그런 존재가 과학이다. 이걸 만약 동물로 비유한다라면.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과학이 만약 하는 혁명이 있다라면 그 혁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과학혁명의 구조죠. 예. 자, 여기 번역본이고요.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지금 출간 50주년 기념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예, 이걸 많이 사서 읽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뭐 서울대 그 백선 중에 반드시 속하고요. 자, 이 핵심 문장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과학혁명이란 지금까지 패러다임을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 패러다임이 대체하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모든 새로운 과학 이론은 지금까지의 과학 패러다임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자, 패러다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철학이라고도 하죠.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틀이에요, 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틀.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고,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죠. 예. 자, 예. 뭐 정치적으로도 만약 저 이 민주당이 파란색이면 파란 안경을 끼고 정치적 사건을 보면 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건을 봐도 다 민주당식으로 보이겠죠. 예. 그리고 만약 국민의힘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저 사건도 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이 시각으로 읽히겠죠. 자, 뭐 한 정치 얘기하면 딱 맞네요. 그죠? 딱 이해가죠. 그때 그 쓰는 안경, 이걸 틀이라고 합니다. 틀. 그리고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흔히들 과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은 만약 세상에
A와 B와 C라는 게 이 세 가지만 있다고 합시다. 세상에 있는 것은. A는 뭐 사람이고, B는 자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렇게 해놨다고 합시다. 자, 근데, 그러면 과학은 뭐냐? A라는 것을 연구해서 A에 관한 과학 지식을 얻어내. 그 다음에 B에 관해서 연구해서 B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얻어내. C를 연구해서 C에 관한 과학 지식을 연구해.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어떤 대상을, 어떤 세상을 연구하면 거기에 과학적 지식을 얻어내면 이젠 끝. 그 다음에는 B라,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또 연구해서 과학적 지식을 얻어내, 알아내. 그러면 이제는 A라는 과학 지식에다가 더하기, 거기다 쌓이는 거죠. A라는 과학 지식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B를 연구해서 B라는 과학 지식을 그 위에다 쌓아 올리고, 이 지식이 쌓인 거죠. 더 쌓인 거죠. 그리고 C라는 과학 지식을 그 위에다 쌓아 올리고, 만약 세상에 A, B, C만 있다라면 과학은 끝난 거죠. 할 일이 끝난 거죠. 근데 더 이상 과학은 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예, 누적적으로 발전한다라고 본 거예요. 예. 자, A라는 지식만 있었던 그 과학의 시대에서, 이제 A라는 과학 지식 플러스, 여기다가 B라는 과학 지식이 더 덧붙여지고, 더 누적적으로 쌓이고, 여기에 또 플러스 C라는 과학 지식이 더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이 진행된다. 그리고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근데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는지, 그렇게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웬걸?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전제가 있나요? 과학,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그렇게 얻어낸 과학 지식, A라는 과학 지식을 얻어내면, 그건 누가 그 A라는 대상을 연구하든 똑같은 그 과학 지식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어떤 틀로, 과학에서 이론이죠. 어떤 이론적 틀로 그것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A-라 할까요? A-1. A-1이라는 틀로, 이론 틀로, 그걸 연구하면 A-1이라는 결과물을, 과학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A-2라는 그 이론의 틀로, 그걸 들여다보면 A-2라는 그 과학 지식을 얻고. 네. 근데 각각 다른 거예요. 똑같은 대상인데, 다른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 지식들을 얻어내더라. 라는 걸 얻죠. 대표적인 게 지동설과 천동설을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건 이제 그 뒤에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천동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세상을 볼 때 뭘로 봤어요? 천동설이라는 이론적 틀로 세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저 동해안에 가서 새해에 뭐 일출 보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딱 보면 천동설이란 틀로 보면, 천동설은 뭡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딱 일출 보러 갔어요, 동해안에. 그럼 해가 딱 저쪽 떠오릅니다. 예. 그리고 해가 어디로 이동해요?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동설이란 걸 뭐라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과학자들이 아 지동설이 옳다라고 내놨잖아.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 똑같은 현상을 보면 어때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 이걸까요? 예. 이게 태양이에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천동설에 따르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지구라고 합시다. 제가. 그러면 얘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니까 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잖아. 근데 만약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인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얘가 있는데 내가 예,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그게 누가 움직이느냐 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 하늘에 떠 있는 게 움직인다. 천동설이라는 그 이론 그런 틀로 보면 하늘이 움직이는 걸 보이죠.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그 지동설이죠. 그 이론적 틀로 보면 쟤는 가만히 있고 눈에는 작게 쟤가 움직여 보여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아 얘가 우리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도는구나. 쟤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도니까 쟤가 마치 이렇게 도는 것처럼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어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돌면 얘가 이리 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뭡니까 이렇게 간 걸로 보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 걸로 보이고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마치 반대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표적인 예고. 세상은 똑같잖아요. 그 태양이 뭐 달라진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거. 맨날 보는 건데 그걸 천동설이라는 과학 이론의 틀로 보면 달리 보이고. 예. 그리고 지동설이라는 그 과학 이론의 틀로 보면 또 달리 보이고 똑같은 게. 이게 과학이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그 뉴턴 물리학 이게 틀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의 틀로 보면 또 다르게 보여. 똑같은 세상이.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과학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 과학들이 결국은 어떤 거냐? 똑같은 세상을 서로 다른 틀로, 과학의 틀로, 과학 이론의 틀로 세상을 보는 거구나. 그러면 과학자들이 한 일은 뭐냐? 세상을 보는 새로운 과학 이론의 틀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일을 한 게 바로 과학자들이 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걸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과학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역사가기 때문에,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과학이란 일을 했는지를 쭉 살펴봤더니 패턴을 발견한 거죠. 아, 과학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누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응?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다르게 볼 뿐이야. 네. A로 봤던 걸 똑같은 세상을 요번에는 B로 보고 천동설로 봤던 걸 요번에는 지동설로 보고 이런 차이가 있지.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알아낸 걸 이제 끝.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야.
자, 그러면 이제 B에 대해서 알아내면 여기에 플러스 해갖고 누적적으로 쌓이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자, 과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과학철학 이론이 검증주의예요. 검증주의. 자, 이 검증주의는 뭐냐? 과학이 어떤 걸 내세워요. 어떤 주장을 해. 가설이라 하죠. 그리고는 그 가설이 참인지를 관찰 경험을 통해 확인해요. 검증해요. 그래서 검증이 되면 가설이 비로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죠. 참된 과학적 지식. 이걸 진리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검증주의.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하고 다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과학은 가설을 내걸고, 가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거. 아, 이럴 거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을 거다 라고 가설을 해놓고 실제로 끓여봐. 그래서 관찰 경험을 해봐. 그랬더니 100도씨에서 진짜 끓어. 그럼 검증된 거잖아요.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가설이었던 게 이제 뭐가 됩니까? 그게 검증된 진리가 되는 거죠. 참된 과학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과학은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검증주의예요. 항상 그랬죠. 주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붙은 게 키워드라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과학에서의 핵심 뭐냐? 검증이다.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검증하는 일이에요. 자, 이랬더니 검증주의 틀렸다 하고 비판하고 나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포퍼예요. 포퍼. 포퍼라는 철학자. 열린 사이의 적들. 아시죠? 예. 네, 그거 쓴 사람. 예, 그거 쓴 사람이 이 과학 쪽에도 관심 많았는데, 예, 이런 주장을 한, 아, 그 얘기를 해야 됐다. 즉, 검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오스트리아에 가면, 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혹은 뭐, 비엔나라고도 하고, 예. 거기서 모여서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 이름을 빈학파, 또는 비엔나학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지역에 관한, 지역 그 이름을 붙인 거고, 이 사람은 실제로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논리 실증주의라고 해요. 아까 하버마스가 누구랑 싸웠다고요? 실증주의자들이랑 싸웠다고요. 이 사람들이랑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리란 뭐냐? 진리란, 하나는 논리적이거나, 논리적이면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진리 중에 논리적인 진리의 대표적인 것은 A는 A이다. 이게 동일률이라고 하는데 A는 A다. 당연하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다음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도 논리적이잖아요. 이건 모순율이라고 하고. 그건 우리가 관찰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검증해야 참이 되나요? 아니죠. 그건 논리적으로, 논리적이기만 하면 참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논리적이면 진리.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찰 경험을 통해서 실증되면. 실증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검증되는 거예요. 줄여서 실증. 실제로, 실제에서 검증되면. 관찰 경험을 통해 검증되면 진리.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논리 실증주의라고. 근데 이걸, 예, 누구야? 저, 예, 그, 하버마스도 비판했죠. 예, 논리, 이걸 비판하진 않았어요. 뭐, 논리면 참이지. 예, 그건 건들 수 없어. 예, 근데, 실증된다고 해갖고, 이게 참이 되느냐, 진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너가 실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험을 통해, 관찰 경험을 통해서 그게 진리임을 검증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대상은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관찰된다. 그러니까 그런 틀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틀로 보느냐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게 참임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검증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하버머스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틀로 어떤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인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건 하버머스가 비판을 한 거고 그거보다 이 과학 철학에서 더 날쌘 비판은 바로 포퍼가 했는데요. 자, 이런 비판을 합니다. 포퍼는 검증주의 그거 틀렸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수왕은 흰색이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수왕 있잖아. 왜 수왕이라 하는지 알죠? 내가 백조라 하면 이건 흰새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왕이라 하는 거예요. 수왕은 흰색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관찰을 통해서 수왕들을 보니까 다 흰색이야. 그러면 관찰 경험을 통해 뭐가 확인된 거잖아요. 검증된 거잖아요. 참임이.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잖아요. 진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불변해야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참이고 저기서는 참이 아니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보편타당해야죠. 그게 어디에서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아니면 조선시대에 있어든 아니면 21세기든 다 그것이 참이어야 하죠. 자, 그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퍼가 이런 얘기를 해요. 포퍼가 사례를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진짜로 수완은 흰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호주에서 수완인데 검은색이 나온 거예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검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봐요. 수완은 흰색이다라는 가설이 실제로 관찰을 경험을 해봤더니 수완들은 다 관찰되는 수완들은 다 흰색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수완은 흰색이라는 것이 진리다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검은 수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닌 걸로 돼버리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다라고 판단,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서 이제 막 1심, 2심, 3심에서 판단을 딱 내렸어요. 근데 재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짜였던 거야,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던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흰색 또는 검은색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 이게 진리인가요?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완을 다 만약 확인을 했다고 합시다.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최종 진리인가요? 아니죠. 앞으로 태어날 수완은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포퍼가 그런 예를 들면서 검증주의 틀렸다. 자,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요. 과학이란 건 이렇다. 어떤 가설을 내걸어요. 자, 수완은 흰색이다라는 가설을 내걸어. 그러면 이 가설이 과학일 수 있으려면, 그게 반증될 수만 있으면 된다. 아까 검증주의자들은 검증이 돼야 과학적 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증만 될 수 있으면 진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과학적 진리,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잠정적인 거예요. 반증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걸로서는
과학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충분하다.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반증만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게 과학이 되겠네? 아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마르크스 이론과 프로이트 이론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거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반증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주장도 마찬가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반증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과학 이론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라는 거죠. 열린 사회의 적들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열렸다는 것은 반증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증 가능성에 닫혀 있는 이론이나 주장 같은 것들은 우리 사회를, 그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열린 사회의 적들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책은 기억은 하는데 이게 출발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과학은 무엇인가? 라는 이 논의에서 왔다라는 것. 예, 여러분. 예. 그쵸? 지금 이해되시죠? 열린 사회의 적들이 누군지, 왜 이 마르크스, 이 책을 이 반공주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포퍼를 왜 그래 좋아하는지. 한때 이 열린 사회의 적들이 엄청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리고 곤장도 쓰고 막.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어떻게 비판해? 그거는 빨갱이 서적이고, 뭐, 나빠, 뭐, 뭐, 뭐.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 철학적으로 이게 문제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혹은 보여준 그런 이제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나 혹은 이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거죠. 그게 열린 사회의 적들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열린 사회란 어떤 사회입니까? 바로 반증 가능한 주장들을 펼치는 사회가 열린 사회다. 그러니까 반증 가능하다 아니고 뭡니까? 틀릴 수 있는. 그리고 틀리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서로 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열린 사회고,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도대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반증이죠. 반증할 수 없는 주장들을 마음껏 하고 그게 온통 난무하는 그런 사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반증될 수 있는 주장은 그걸 반증하면 되잖아. 너가 틀렸다라는 걸.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입 다물게 되잖아요. 근데 반증할 수 없는 주장들을 막 해대면, 그건 손을 쓸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뭡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뭐 주먹으로 막 좀 매기든가, 혹은 뭐 잡아가서 뭐, 그죠? 말하지 못하게 고문을 해가지고 뭐 집어넣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죠. 자, 그게 반증주의입니다. 반증주의. 근데 검증주의에 비해 반증주의가 굉장히 검증주의는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너무 센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거 봐요. 수화는 흰색이다 했다가 그리고 그게 관찰 경험을 통해 검증되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검증주의잖아요. 근데 검은 수완이 나타나자마자 단 한 마리만 나타나도 우르르 무너져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데 반증주의는 거꾸로의 전략을 쓰는 거죠. 거꾸로의 전략. 반증되기 전까지는 과학이야. 그리고 그게 반증될 가능성만 있으면 돼. 다만 그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아까 검증주의를 물러들었듯이
그 검은 수완 한 마리만 나오면 예,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증주의라는 게 예, 오히려 이 과학, 그러니까 이 과학에 대한 정말 바람직한 설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쿤이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천재다. 그 지금 검증주의, 비엔나 학파,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세계를 완전 주름 잡았었거든요. 한때. 예. 근데 그걸 이 포퍼가 반증주의를 갖고 나와서 일거에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한때 세상이 이걸로 다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예. 진리란 뭐다? 라는 얘기를, 혹은 과학은 뭐다? 라는 얘기는 이걸로 다 정리가 된 듯 같았는데, 에, 60년대에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대학원생이었어요. 아주 정말 어린 친구가 아주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이렇게 얇은 책 하나를 딱 냈는데, 이게 완전히 포퍼의 뒤통수를 친 거죠. 뭐냐, 이거죠. 검증주의와 반증주의를 싸잡아서 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뭐냐? 검증주의든 반증주의든, 즉 진리란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든, 진리란 반증하는 것이다. 그 진리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주장하든 그 두 개 다는 뭡니까? 뭘 갖고 검증하거나 반증해요? 경험을 가지고. 관찰 경험을 가지고 반증하거나 검증하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 경험이라는 거, 관찰 경험이라는 거, 그거 믿을 수 있나? 그게 제대로 된 경험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뭡니까? 망원경을 갖고 뭘 본다고 해요. 그러면 망원경에 뭐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근데 망원경을 봤더니 저 모습이 삼각형이야. 저 별이. 그럼 그 삼각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삼각형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잖아. 근데 망원경이 이게 믿음직 못해. 이랬다 저랬다 해. 언제는 파란 삼각형으로 보이게 했다가 또 언제 한번 보면 또 동그라미로 보이게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이라면 우리가 그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망원경으로 봤으니 삼각형이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수단으로 삼는,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수단으로 삼는, 그게 검증이든 반증이든 그 수단으로 삼는 그 도구인 경험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이라도 다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보죠. 네. 자, 관찰 경험은 이론에 의존한다. 혹은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관찰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한번 보여주죠.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관찰 경험은 객관적인가? 자, 오전 5시에 봤더니 예, 태양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다고요. 오전 6시에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관찰 경험이에요. 근데 천동설로 보면, 천동설은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사실 여기 있던 애가 일로, 여기 있던 게 일로 움직인 걸로 우리가 경험돼요. 보여요.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 근데 지동설로 보면, 지동설인 거 보면 이 하늘에 떠 있는 거는 제자리에 그냥 있고 지구가, 이 바다가, 이 바다에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의 틀로 보면 어떤 일을 벌써 해요? 얘가 움직인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었어. 얘는 여기 있던 뭐 그대로 있었어. 근데 지구가 이쪽으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오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걸 보이는 거죠.
마치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자, 어떤 이론의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도, 관찰 경험도 다르게 경험된다, 다르게 보인다 라는 예를 든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건 네커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네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걸 앞면으로 보세요. 자, 보이세요? 요걸 앞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여요? 맞죠? 자, 요번에는 예. 자, 요걸 뭡니까? 윗면으로 보세요. 요걸 윗면. 그러면 요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윗면. 보여요? 잘 보기 힘들지만. 보여요? 예.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른 그 육면체가. 근데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요. 한 번에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못 보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앞면으로 보느냐, 이걸 앞면으로 보는 동시에 이걸 윗면으로 보는 거 불가능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지만. 예.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관찰 경험은 늘 내가 어떤 이 틀로 어떤 생각으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림이라 그러죠. 이거 실제 3차원으로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예. 네. 자, 여러분. 예. 네. 자. 이게 윗면으로 보이세요? 윗면. 자, 이게 저쪽에 있는 벽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꺾어진, 비어있는? 그렇게도 보이죠? 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원래 똑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저게 저렇게 생긴 게 아닐까 하고 보면 저게 윗면이라고 보면 윗면으로 보이고, 아, 저게 저쪽 가 있는 벽으로 보이면 저쪽 비어있는 그 벽으로 보이고, 그죠? 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건 뭘로 보이세요? 오리? 또 토끼로도 보이죠? 예. 자, 오리로도 보고 토끼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토끼는 본 적이 없어요. 오리만 봤어. 그럼 이게 뭘로 보일까요? 오리로 보이죠. 자, 여러분이 태어나서 반대로, 예, 오리라는 것은 본 적이 없어. 예, 토끼만 봤어. 그러면 이건 뭘로 보일까요? 드러났잖아. 우리가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A라는 틀로 보면, 토끼라는 틀로 보면, 토끼라는 틀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보면 토끼로 보이잖아. 그리고 오리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오리로 보이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 여러분, 구름을 보면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그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사실 그게 구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틀로 보니까 구름이 오리 모양이 보이는 거죠. 오리 모양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오리라는 걸 본 적이 없다면, 머릿속에 오리라는 틀, 그림이 없다라면 그 구름이 아무리 오리 모양으로 생겨도 그게 오리로 보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태양이죠? 요만하게 보여요? 이만하게 보여요? 같은 태양이 저럴 수 있어요?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까이 있는 건데 얘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는 게 이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뭡니까? 상대적으로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예. 왜? 우리 그 생각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멀리 있는 것은 조그맣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얘랑 비교했을 때 엄청 커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크게 보이죠. 물론 이만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 보이는 게 달리 보인다. 누가 보든 A라는 것은 A로 그 모양대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 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자, 지동설이라는 예, 천동설이라는 그 이 패러다임과 틀과 지동설이라는 패러다임 혹은 틀은 과학적인 틀은 서로 평행 우주다. 얘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워. 어느 정도 어울리기 어렵냐면 자, 양립할 수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봅시다. 양립할 수 없어. 그렇죠. 자, 하늘에 떠 있는 것, 대표적인 게 태양이죠. 태양이 저 움직이든 지구가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이지. 물론 둘 다 움직이죠. 큰 틀에서 보면 태양도 움직이죠. 아시죠? 예? 이 다른 그 이 태양계. 예, 더 큰 뭐 은하계라든가 하면 이 태양도 이게 움직이겠죠. 근데 그 태양계 안에서 보면 얘는 항성이죠. 움직이지 않는 별이죠. 자, 이 둘 다 참을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교할 수 없다. 두 개가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우리가 예,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물론 지동설이 더 낫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그것도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죠. 왜? 그 판단조차도 우리가 뭘 갖고 어떤 과학 이론의 틀을 가지고 그게 뉴턴 이론의 틀이든 아인슈타인 물리학 이론의 틀이든 그런 이론 틀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한 것을 결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험, 관찰 경험을 통해서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라고 혹은 이게 참이다, 저게 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관찰 경험이란 것은 통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틀을 갖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 번역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라는 이론적 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해가 뜨고 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해가 되죠? 해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동설의 그 이론적 틀을 가지고 생각하면 태양이 뜨고 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왜? 태양은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마찬가지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진다. 이것도 천동설의 입장에서는 지구는 고정되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뭐 멀어지는지 뭐 가까워지는지 태양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이 패러다임 간에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죠. 뉴턴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 아 뭐 공간이 휜다 뭐 시간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뉴턴 물리학이라는 그 패러다임 이론의 틀 속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무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물리학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아 공간이 휜다 뭐 혹은 시간이 줄어든다, 늘어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패러다임 사이에는 서로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번역이 안 된다라는 얘기. 똑같은 개념이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패러다임은 바뀌죠. 마치 생명체처럼 생겨나서 번성하다 쇠퇴하여 교체되죠. 그래서 과학은 처음부터 과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쿤이 생각하기는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생겨날 때 그때 비로소 과학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없을 때는 이제 과학 이전이라 하고요. 신화의 시대이겠죠. 어찌 보면. 자, 이게 다시 지배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생겨나. 천동설이라는. 그러면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자들이 그 큰 틀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연구하겠죠. 그걸 이제 정상과학이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칙 예외적인 어떤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겠죠. 이게 자꾸 쌓이면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혁명과학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경쟁과학이 나타나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혁명과학 새로운 과학이 과학의 틀이 이런 기존의 그 정상과학의 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지배적인 이 패러다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얘가 이제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는 거죠. 지배과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은 이 혁명이죠. 이걸 뒤엎는 거니까 완전 무너뜨리고 대체하는 거니까 이렇게 혁명적으로 과학은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틀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삶에도 다양한 틀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건 이렇다, 이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틀들을 갖고. 예. 자, 이것도 예, 생겨나서 번성하다 쇠퇴하여 교체됩니다. 자, 이 우리가 어떤 그런 지배적인 틀이 없다가 뭐 각자 알아서 살다가 어떤 지배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혹은 삶을 바라보는 틀,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런 틀을 이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틀에 맞춰서 살죠. 그러다가 그 틀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면 그게 자꾸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그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대안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방식, 패러다임, 틀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 경쟁을 하다가 얘가 이 설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현상들을 더 잘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삶의 틀보다 더 잘 설명하면 이제 얘가 이 지배적인 어떤 삶의 틀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어떤 틀도 변하지 않느냐. 자, 이제 마지막 이게 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은 종교를 바꾸는 만큼 어렵다.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개종은 인간임에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일어난다. 네, 과학의 패러다임 바꾸는 혁명. 이거 굉장히 어렵죠. 종교를 바꾸는 것, 개종이죠. 개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자, 삶의 패러다임, 삶의 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어떤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지키려고 하는 성향은 엄청 강해요. 예. 자, 그래서, 근데 그것만 있느냐? 바꾸려고 싶은 어떤 성향도 있어요. 근데 이 바꾸려는 성향보다 이 지키려는 성향이 더 강해.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말고 세 번째 있는 건 뭡니까? 지켜보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싸움을 간전하듯이, 구경하듯이. 이 세 가지가 펼치는 삼중주.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지 않나 싶어요. 혹은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바꾸기 어렵지만 바뀐단 말이죠.
이게 바뀌는 것은 예. 인간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이 삶의 틀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악장 한번 정리해보죠. 마이 뮤직과 패러다임. BTS는 We On이라는 노래에서 넘버원이 아닌 Only One이 되라. 그죠? 주어진 어떤 게임의 틀 속에서 뭐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게임 자체를, 삶의 어떤 틀 자체를 내가 나름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문제 아닙니까? 사회가 유지될, 그건 다른 문제죠. 아까 여기 보면 과학은 혁명한다 했는데 쿤에 따르면 유지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갖고 사람들이 이 삶을 살지만 그게 공동체가 있으니까 삶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것이 지배적인 걸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게 한동안은 작동하겠죠. 그러다가 걔가 뭐 이것저것 이제 문제가 있으면 뭐 설명력이 떨어진다든가 등등 새로운 현상들이 막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면 이제 그게 위기가 오죠. 사람들이 더 이상 잘 안 믿어 그 틀을.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런 그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틀로 교체가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지배적인 틀이 있을 때도 늘 의심하고 자신만의 어떤 틀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안 그러면 세상이 뭡니까? 고인물처럼 썩죠. 더 이상 이 세계를 해석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 다들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지배적인 뭔가가 있어도 그걸 그냥 믿고 아 이걸로 뭐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최선은 아니다. 혹시 얘가 설명하지 못한 혹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새로운 틀은 뭘까? 세상을 바라보는 혹은 내 삶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과학이 어떻게 자기 모습들을 바꿔가는지 그 틀들을 바꿔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삶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에 대한 깨달음,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예, 이 걸리버란 사람이 이 바다를 가다가 난파해갖고 어떤 섬에 갔어요. 근데 그 섬이 소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인들을 이 걸리버를 거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사냐 봤더니 이 소인국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다 뭡니까? 엄청나게 큰 것으로 봐요. 반대로 자기가 작으니까 우리에게 생각나요? 어렸을 때 뭐 엄청 높은 언덕이라고 봤는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에이 쬐그만해. 그죠? 그런 것처럼.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의 눈에는, 작은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것들이 다 크게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작은 것 갖고도 엄청 싸워요. 이 나라에서는. 자, 이제 또 이제 떠나서 다른 섬에 갔더니 그 섬은 거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걸리버를 소인으로 보죠. 아주 난장이로 보고. 아주 뭐 무시하고 뭐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고 난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쩌냐 봤더니 자기가 크니까 자, 뭡니까? 웬만해갖고는 성이 안 차. 다 작아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난 탐욕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갔더니 어떤 나라로 가고 또 갔더니 어떤, 한 네 군데를 돌아다녀요. 그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필요 없고, 단지 요거 갖고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바뀐 거죠.
그 틀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 걸리버가 뭐 거인이 됐다 소인이 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소인의 틀로 세상을 보면 예, 이 소인의 예, 그 눈에 보이듯이 보이고 거인의 예, 틀로 세상을 보면 거인의 예, 이 생각대로 세상에 보이는 거죠. 자, 소인의 틀로 보면 모든 게 생각보다 커 보인다. 그래서 작은 것 같고도 막 엄청나게 싸워. 대부분 다 우리 소인들이죠. 예.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근데 나중에 보고 나면 그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달라붙어서 그냥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거인의 틀로 보면 모든 게 생각보다 작아 보여. 마음에 안 들죠. 이 정도 갖고는 성이 안 차. 우리가 또 거인처럼 살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자, 요거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혁명이다. 주어진 틀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이에겐 내 손으로 직접 내리는 핸드드립의 삶은 없다. 요 내 손으로 직접 내리는 핸드드립의 삶, 요건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We On이라는.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하겠다고요? 나만의 음악, 우리만의 음악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내 손으로 내가 가사를, 노랫말을 직접 내린다. 핸드드립처럼 이런 이제 노랫말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장을 설명하는데 결국 그 칸트의 순수이스도 비판에서 우리가 뭐 물 자체를 모르고 아무 보는 것에 따라 조금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고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칸트는 순수이스도 비판에서 우리가 보는 그 범위 내에서 뭐 예, 그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예, 예, 맞습니다. 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범주를 얘기하잖아요. 범주란 게 일종의 틀이에요. 네. 어떤 범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네. 그것을 과학에다가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칸트는 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걸 생각해 낸 거고 이 쿤이란 사람은 실제로 과학이 혹은 우리 삶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역사를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약간 죄송하신 거예요. 문제라고 하면 뭐 현상을 해서 뭐 선언적 뭐 환영을 해서 하면 물 자체를 보인다.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뭐 현상학 얘기는 이제 고 뒷얘기고 예, 예. 일단 칸트까지 우리 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뭐 그걸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예. 그 다음 문제로 예.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자, 철학 인터뷰입니다. 자, 넘버원이 될 것인가, 온리원이 될 것인가. 자, 이 넘버원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물론 온리원이 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넘버원이 되는 것보다 온리원이 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쉽고보다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온전한 주인이 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넘버원은 사실 꼭두각시예요. 어떤 의미에 보면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틀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놀고 있네. 요즘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웃기고 있는 게 요즘 유행이죠. 자, 어쨌든 예, 웃기고 있든 놀고 있든 예,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틀 속에서 노는 거죠. 근데 only one의 삶의 태도로 살면 그럴 위험이 없죠. 잘 났든 못 났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너죠. 네. 정말 바꾸기 어려워요. 이게 뭘 바꾸게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틀, 인식의 틀. 내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사람 보는 틀이든 뭐 세상을 보는 틀이든 이거 바꾸기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예. 자, 근데 그렇다고 불가능하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아까 쿤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 삶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세상을 바꾸는 기적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보다는 쉬운 게 뭐냐?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기적. 이 혁명적인 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